생각입니다. 수박수 다녀오세요. 네, 대원님들 모두 입장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오늘 총 10분이시고죠, 감독님까지. 10분, 9분. 네, 거의 뭐, 아이돌 그룹 멤버 이상으로 많은 멤버들이 오셨는데, 영화 보셔서 아시겠지만, 홍경팀이 이렇게 팀워크가 굉장히 좋은 팀이에요. 부산국제 영화제 때부터 개봉 때까지 다 같이 서로 보듬어가면서 이날까지 왔는데, 오늘 아마 그게 제일 각별한 영화의 개봉이자 생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먼저, 정국훈 감독님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금영 감독 정국훈입니다. 일단, 일단 오늘 잘 아시겠지만 개봉 첫날인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생일 되게 좋은 표현 써주셨는데 네, 생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미소 역할 해주신 이선변. 안녕하세요. 미소 역을 맡은 이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개봉 첫날인데 평일이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즐거운 시간 보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솔 역할 맡은 안재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눈치 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가 미소가 만나는 사람 순서대로 앉았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개봉날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또 많은 얘기들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의점 사장 역할의 황재영입니다. 아, 그리고 김국희 배우가 지금 잠시만요. 오늘 좀 얘기를 하기 싫잖아요. 네, 질문 3개 해주시고요. 아, 지금 공연 중이어서 강진아 배우님께서 직접 손수 제작해 오신 김국희 배우님을 제 옆에 끼고 하겠습니다. 영화 잘 보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지 역할 맡은 조세아입니다. 오늘 개봉 첫날부터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재밌는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소의 예민한 친구 역할의 운영 역할의 강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소중한 걸음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오늘 와주셔서 정말 무척 감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 소금의 막둥이 한대웅 역할을 맡은 이성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진짜 꽉 차있는 이 느낌이 되게 좋네요. 긴장이 너무 많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처음 개봉한다는 게. 네, 정말 기분 좋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로기 역을 맡은 최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700명쯤 오신 것 같네요. 더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북중에서 가장 좋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김재화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씩 얼굴 보면서 목소리 들으니까 아마 더 반갑지 않으실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 작품을 작년에 부산국제영화제 때 처음 보고 나서 개봉을 저도 굉장히 오래 기다려온 작품이고 보고 나서는 되게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 영화를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근데 반갑게도 개봉 첫날에 눈이 오더라고요. 아, 소금영의 개봉을 축복해주는 눈인가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앞에서 배우님들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입소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특히 재밌게 보시고 높은 평점, 많은 SNS 활동 같은 것들 해주시면은 이 작품이 더 많은 관객분들을 만나서 이 작품의 의미를 더 많이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워낙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최대한 배우님들, 감독님들 이야기를 많이 들어볼 수 있도록 얘기를 해볼게요. 영화 속 보고 나면은 아마 지금 흡연자분들은 굉장히 힘드실 거고 그리고
알코올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더블로 힘드시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자기가 좋아했던 것들을 영화 끝나고도 계속 생각하게 되는 영화가 아닌가 싶어요. 말 그대로 지금 살을 꾸미는 사람들의 소중한 취향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영화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미소랑 또 각계 또 다르게 그런 취향들이 지키고 싶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정고은 감독부터 각자의 담배와 위스키, 남자친구는 무엇인지 우리 배우님들 다 공통 질문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재하 배우님부터 역순으로 가볼까요? 저 그동안 생각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사실은 포기 못하는 것이 잠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잠을 잘 못 자요. 아기를 키웠 때문에. 하지만 1년만 지나면 다시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잠입니다. 네, 최다봉 배우님. 담배랑 위스키 둘 다 좋아하고요. 남자는 싱글 몰트죠. 그렇죠. 예. 저는 그 담배는 딱 하루에 시간 맞춰서 세 가지만 핍니다. 네, 2시에 한 가지, 8시에 한 가지, 자기 전에 한 가지 딱 세 가지 피고요. 술은 종류를 가리지 않고 맨날 마십니다. 술을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네, 남자 미소 오셨네요. 네. 이성욱 배우님. 네, 저도 그 술, 담배를 다 좋아하는데 저는 그 좋아하는 모든 것들을 약간 포기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 때문에 부어졌네요. 사실. 뭘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저도 소주로 가겠습니다. 저기요, 오늘 이거 샀대요. 죽일 때는 샀답니다. 큰 박수 한번 쳐주세요. 날개를 피려고. 저는 이게 되게 멋있게 답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좀 이렇게 그런 것 같은데 솔직히 음악 듣는 거 되게 좋아해서 음악이랑 그 다음 요즘에 제가 고양이 때문에 사는 것 같아요. 제가 키우진 않지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고양이를 키워서 항상 이제 그 동영상이랑 사진 보면서 늘 하루의 고단함을 정말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 두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어서 강아지가 너무 저한테 포기 못하는 것 같고 섭취하는 것 중에는 커피가 되게 이 밤에는 마시면 잠을 못 자는 걸 알면서도 뭔가 유혹을 피하지 못하겠는 그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네, 먼저 김국희 배우에게 아직 말하기가 좀 부끄럽다고 하니 저는 포기 못할 게 되게 많은데 노래방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술로 하겠습니다. 네. 고기도. 저는 요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는 꼭 필요한 게 있더라고요. 립밤이랑 그리고 향초. 끝. 마지막으로 감독님. 저는 너무 이렇게 광범위한 거는 잘 모르겠고 요즘에 제가 개봉 때문에 그런지 많이 불안하고 초조한데 밤마다 의지하는 게 위스키, 챗 베이커, 음악 그리고 남편인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다 영화 감독님 그리고 배우님들인데 영화가 없네요. 어떻게 이렇게 아홉 분 중에 한 분도 영화는 없는지 정말 빼고 네. 영화가 삶이다. 네. 개인적으로는 우리 이성욱 배우님은 이번 주 주말까지는 고혈압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사실 이 작품은 정고은 감독이라는 감독을 또 세상에 소개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잘 아시겠지만 광화문 시네마의 무려 4번 타자 일국국 연애와 족구와 그리고 범죄 여왕을 잇는 소공녀를 만드셨는데 아마 그 광화문 시네마 제작사 내부에서도 소공녀에 거는 기대가 좀 많을 것 같아요. 4번 타자로 이제 타석에 들어서신 기분이 어떠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안하고 초조함밖에 없고
오빠들은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그 기대감에 대한 표현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또 그 관객이 많이 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조용히 응원만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또 족구왕 오문기 감독님이랑 범재형 이호석 감독님도 같이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뒤쪽에 계신데 손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세요. 네. 네, 뒤쪽에 계십니다. 그래도 관객분들 중에 팬들이 있을 줄 알았는데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무안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마 그 영화 만드신 걸 보고 나서 여기 계신 배우분들은 영화를 같이 만드셨을 거예요. 제가 아는 제작 방식으로는 배우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작업들이 강원신우의 작업들이어서 배우의 롤 이상으로 많은 작업들이 같이 하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현장에서 우리 배우님들 본인이 어떤 롤을 배우 이상으로 한 것 같다, 나의 공로를 좀 인정받고 싶다 이런 얘기도 한번 저 좀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제가 입으로 얘기도 된 거예요? 저는 스텝 차량도 스텝들 같이 태우기도 했었고 소품 장비도 태우기도 했었고 그리고 의상도 제 옷도 있었고 그리고 고민 상담 스텝들 고민 상담 그리고 회식. 이게 크레딧이 어마무지한데 감독님 혹시 넣어주신 건가요? 뭐 아니요. 네. 안지홍 배우님은 어떤 역할을 좀 해주셨을까요? 저는 그 사기 진작. 사기 진작을 해주셨다고. 제가 그 치킨도 사고 삼겹살도 샀기 때문에. 맞아요. 사기 진작을 한. 우리 황명호 배우님. 네, 한번 다 들어보죠. 네, 저는. 크게 이제 한 번 나와서 크게 한 건 없지만 이제 개봉을 하면서 이제 각각 이제 각종 이렇게 행사들에서 MC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네. 혹시 만약에 그게 생각이 수영 배우면 안 나시면은 현장에서 에피소드를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모르겠어요. 예, 그니까 다들 이렇게 뭐 이렇게. 쏘시고 했는데 전 사실 쏘는 것도 없고 고민 상담을 들어준 분이었고 죄송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게 넘기겠습니다. 저도 딱 생각은 안 났는데 되게 촬영 기간이 짧아서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은 해본 적 있는 게 저희가 과거에 친했던 친구들 역할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사전에 이제 소미 씨랑도 많이 만나고 친구들하고도 만나서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과거에 우리가 친했다라는 걸 쌓으려면 시간이 사실은 부족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 되게 아쉬웠어요. 그래서 뭐 우리끼리 회식이 있었긴 했지만 오히려 영화가 공개되고 나서 우리가 더 모이는 시간에 우리가 더 단단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찍으면 어떨까라는 좀 오바된 마음을 네, 가져보지만 어쨌든 아쉬움과 또 요즘 만났을 때 뭔가 정말 반갑다, 더 반갑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네, 저도 뭐 특별히 촬영하면서 내가 뭐 어떠한 도움이 됐다 이런 느낌은 없어요. 사실 쏜 것도 없고 쏜 사람이 몇 명 안 되니까. 네. 근데 그냥 아무튼 저는 이거 촬영 할 때부터 생각해보면은 제 약간 성향이랑 좀 다른 역할을 맡았다 이런 생각을 네, 처음부터 이제 감독님이랑도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는 약간 좀 이렇게 표출되고 그리고 일부러 좀 즐거우려고 노력 많이 하는 그런 성향이에요. 근데 그 즐거움을 없애고 그 우울함을 갖기 위해서 좀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막 혼자서 뭐 춘천도 가보고 그게 생각보다 되게 행복했지만 예, 영화랑 다르게 아무튼 그런 생각이 나고 그 우울함을 만들 때 결국에는 제가 감독님이랑 솜씨 도움을 오히려 받았고 저는 뭐 특별히 뭘 특별히 막 이렇게 한 건 없습니다. 네. 최동민 배우님 정말 옷이 멋있네요. 패션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매일 술 먹다 보니까 어제 일도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찍은 지가 1년 됐는데요. 딱 하나 기억나는 거, 여기 저희 밴드 이름을 크루저라고 제가 지었어요.
술먹다지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 하나는 기억이 나네요. 네. 저는 저도 기여한 바는 별로 없는 것 같고 주신 게 많아서 감사드리고 에피소드 대신 말하라고 하셔서 아까 기억하고 있었는데 말하면서 잊어버렸어요. 아, 뭐였더라? 3초 안에 생각이 안 나면 패스할게요. 죄송합니다. 혹시 생각이 갑자기 나시면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주시면 다시 말씀하실 기회를 지금 생각 혹시 나셨어요 배우님? 알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영화 보시고 나서 바로 배우분들 만나시는데 신기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이가 굉장히 훌륭한 점 중에 하나가 아주 많은 캐릭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캐릭터들이 한 명도 겹치지가 않고 다 또렷하게 각 개별 캐릭터 기억에 남은 영화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아마 이 부분은 영화를 만드신 정고은 감독님이 각 캐릭터들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한 캐릭터도 그 테이블 밖으로 사라지지가 않는 영화는 되게 드물거든요. 감독님 이 많은 캐릭터들 언제 감독님 머릿속에서 놔두셨고 또 사람과 믿음으로 보내주셨는지. 그냥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의 모습들 그리고 그들이 하나같이 집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길래 그 특징들을 가져와서 극대화 시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배우분들은 다 제가 평소에 팬심을 가지고 있던 배우분들이었고 그래서 특별히 처음부터 만났을 때부터 신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신뢰가 아마 다 느껴졌나 봐요. 그래서 서로 빨리 마음을 열고 많은 대화를 하고 연습하면서 재밌게 만들게 됐던 것 같아요. 영화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영화를 연출한 창작자가 이소라는 굉장히 멋있는 캐릭터잖아요. 사실 아주 드물고 아주 칙칙하고 그리고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를 되게 친구처럼 생각하고 뒤에서 이렇게 등을 밀어주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또 사실은 이소라는 캐릭터가 그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소 역할을 연기할 배우분을 만나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신 분들 공감하시겠지만은 이소 배우님이 아니었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다른 배우들의 얼굴이 안 떠오르는 캐릭터거든요. 두 분 어떻게 이 미소를 같이 만들어 가셨는지 이소 배우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먼저는 일단 감독님과 현장에서 대화를 잘 할 수 있도록 그 전에 좀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감독님이 워낙 대본에 있는 그대로보다 이제 배우가 가지고 있는 말투나 그런 거를 좀 자연스러운 걸 원하셔서 촬영 들어가기 전에 리딩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배우 한 분 한 분 다 만나서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대답해 주셨어요. 두 분이 같이 신뢰와 믿음으로 시간을 보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후궁여는 명백하게도 우정에 관한 지분이 굉장히 높은 영화예요. 친구들이 아주 많이 떠오른 영화인데 거기도 황금 비열을 맞춰준 배우가 안재홍 배우잖아요. 많은 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멜로의 제왕답게 분량이 아주 많진 않아도 아주 절절한 사랑 연기를 눈물 쏙 빼게 해주셨는데 그 역할, 한솔 역할 준비하면서 사실 본격적인 멜로는 영화에서 처음인가요? 네, 조구왕에서는 약간 짝사랑에 가까웠으니까 는 한솔 역할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선 그 사전에 리허설을 만나서 굉장히 많이 하고 또 서로 얘기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감독님과도 영화를 찍어보는 게 처음이었고 이섬 씨와도 영화를 찍어보는 게 처음이었기 때문에 서로 얘기를 많이 해보고 그냥 단순하게 읽는다기보다는 막 서서 진짜로 촬영하듯이 리허설을 많이 했었는데 그게 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간다고 얘기했을 때 상상력을 발휘해보자고 라는 대사까지였었어요. 원래 대본에서 제 기억에는. 근데 그 리허설 때 무슨 상상력을 발휘하고 이렇게 더 해서 저도 함께 있다고 같이 있다고 옆에 있다고 그렇게 이제 하면서 그 더 만들어지고 더 쌓아갔던 기억이 많이 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광화문 씨가 네 편의 작품을 만들었는데 네 편 다 출연한 유일한 배우는 황미영 배우님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안재홍. 재홍 씨랑 두 분. 저랑 최재현 배우님. 아, 이렇게 세 명. 네. 그러면 황미영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네 편 다 같이 작업을 하셨는데 광화문 시네마 작품만의 특징이 있다면 본인은 어떤 걸로 느끼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광화문 시네마의 작품만의 특징이 있다면 그 사람 그리고 삶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마다 아니죠? 네, 작품 네 편 다의. 아, 그 특징이요? 아, 공통된 특징. 예. 공통된 특징이 예, 사람, 사람. 대답하기가 조금 어려우신 구국희 배우님께서 대답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잠시만요. 아직 좀 부끄러워서. 예, 사람 냄새 나는 진짜 사는 얘기. 예, 사람 삶. 발음이. 네, 사람과 삶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관객들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앞에 정말 많은 배우님들이 계시잖아요. 여러분들, 배우님들 이렇게 한꺼번에 다 같이 만나실 수 있는 날이 또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제 심장에는 이 팀 계속 같이 움직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개봉일에 이렇게 얼굴 보고서 질문하는 것도 되게 기분 좋은 추억일 수 있으니까는 혹시 뭐 선물 같은 거 준비하셨어요? 있어요? 네. 소공연 프로그램 볼 또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손에 들어주시면은 손이 많이 올라오네요. 그럼 김국희 배우님께서 한 분이 먼저 지목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람. 3열에 이거 지금 뭐 그렇게 돼 있죠? 3열로 돼 있어요? 아니면 A열? ABC 돼요. 그럼 C열에 9번? 아니요, 지금 손에 드신 분이 아, 죄송해요. 나는 처음이야. 죄송해요. 이게 뭐, 추첨해서 뭐 퀴즈가 아니라. 네. 잠시만요. 저, 김국희 배우님이 저 뒤에 분을 지목하네요. 네, 그분이요. 지금 돌아보신 분. 아, 네. 저 쪽으로 마이크를. 아, 죄송해요. 왜 이러지? 나 처음이야. 아, 너무 재밌었어요. 영화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좀 영화를 보면서 좀 궁금한 점이 몇 개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이제 이름이 누구였는지 그 여자 같은 성격이 이제 후배 집에 갔다가 그 록 선배 집으로 이제 가잖아요. 근데 집을 나가는 이유가 남자 집에 뭐 불만 있으면 어떻게 하고 이제 그런 것 때문이었는데. 또 바로 남자 이제 선배 집으로 가는 게 뭐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지만 나갈 때는 아니다 뭐 그런 집이 있었는데 이게 좀 왜 그랬나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밴드 멤버들의 집을 이렇게 전전하는데 정작 이제 주인공인 미소는 그 짐을 쌀 때 보면 이제 탬버린이 있었잖아요. 그 밴드에서 그러면 뭘 했었던 건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미소가 생각하기에 한솔이의 그 말은 남자랑 단 둘이서 자는 것에 대한 경계? 분노였다고 해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로기 오빠네 집에 갈 때는 그 전에 편집된 씬이 있긴 한데 커피숍에서 가족들과 다 같이 사는 걸로 미소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건 그리고 방을 따로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남자랑 단둘도 아니고 가족과 다 함께 있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해서 가게 된 거고 왜냐면 정미 집이 제일 미소한테는 불편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이도 있고 남편이랑 단둘이 살고 그리고 대학교 때 조금 불편한 언니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렇게 그 순서로 갔던 것 같고 두 번째 질문은 아 탬버린 미소가 밴드에서 역할은 미소의 역할은 매니저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가끔 탬버린 또 친대요. 네.
네, 답변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혹시 시열 9번분 질문하고 싶으시면 혹시 누구세요? 시열 9번분 네, 기회를 드릴게요. 네, 네 시열 9번분께 네, 혁명되고 고맙습니다. 사람 3 마이크 조금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영화 세 번째 기록 축하드리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람 볼 때마다 종이학이 어떤 의미인지 그게 그거랑 이제 눈 내리는 신이랑 종이학은 큰 의미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우울할 때 어떤 액션을 통해서 배우의 감정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보통 사람이 좀 우울하거나 혼자 있을 때 커피숍에서 종이학 같은 걸 저는 많이 줬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갔던 액션인 것 같고 뭐 조금 더 의미를 넣자면 한 소리 생각하면서 좀 기다림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 혼자 했어요. 그리고 아 눈이 가장 추운 날 오잖아요. 제일 추운 다음 날. 근데 되게 추운데 눈이 올 때 항상 저는 위로가 되더라고요. 하얗고 하늘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내리고 아름답고 그래서 영화에 좀 충분히 시각적으로 위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미소에게 그래서 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김재하 배우님 에피소드 생각나셨어요? 네, 김재하 배우님 얘기 한번 들어보고 와, 저의 에피소드는요 제가 극중에서 남편을 굉장히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김유원 선배님을 만났을 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푸시노홈을 하러 가서 그 장면을 봤는데 와, 정말 너무 어려워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살아서 되게 좋았는데 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이 이제 후시녹음된 부분인데 호흡을 살리느라 좀 고생을 했지만 어쨌든 선배님의 존재가 제가 연기를 하기 편안한 상태로 만들어주셨습니다. 네, 끝입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질문해 주실 분도 우리 김재하 배우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죄송해요. 이쪽으로 네.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쪽에 계신 말씀을 해요. 찍고 싶어요. 저 귀를 찍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23살 대학생이고요. 오늘 유학 가는 친구랑 아주 좋은 시간 보내려고 왔는데 너무 좋은 영화 보게 돼서 좋았고 그리고 영화를 보면서 느낀 게 요즘 23살이니까 이제 취업하고 되게 삶과 관련해서 고민들이 되게 많았는데 정말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냥 저를 보는 느낌? 그래서 되게 공감이 많이 됐고 감상평이었고요. 그리고 질문은 그 밴드에서 추구하는 음악이나 밴드가 좋아하는 그 이상향? 그게 궁금해요. 영화 너무 좋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밴드 촬영 첫 촬영이 약간 연습 삼아서 다 함께 모여서 공연장에서 사진 찍느라고 했었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골랐던 곡이 가수 이름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영어라서 홈 스위트 홈이라는 락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좀 락 쪽의 노래를 추구하지 않았나 저희끼리는 그렇게 정하고 갔습니다. 혹시 지금 촬영하시는 친구분 그럼 내일 유학 가시는 거세요? 다음 주에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구 지금 촬영하고 계시니까 유학 잘 다녀오세요 같은 멘트 누구한테 듣고 싶으세요? 아 네, 이동병 한번 해주시면 어디로 가세요? 일본이요. 아
잘 다녀오세요. 아, 네, 지금 인사하시느라고 제대로 못 찍으셔가지고. 네, 한 번만 더. 잘 다녀오세요. 아, 좀 더 인사하시네요. 어떻게 알아서 잘 편집해서 간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이번에 우리 최동문 배우님께서 한번. 계속해 너무 소리 열심히 주셔서. 네, 두 번째 줄. 아유, 직접. 저 이번에 서독대까지 오늘까지 네 번 받고 앞으로 세 번 더 볼 예정이에요. 감사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는 제일 가장 기억 남는 대사가 그 이성욱 배우님이 눈물 흘리는데 침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았는데 배우님들 생각하는 가장 기억나는 대사 어떤 건지 궁금해요. 그러면은 이성욱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아, 저도 그 침이라고 생각해 그 대사를 굉장히 그건 원래 애드립이 아니라 대본에 써있던 거예요. 그걸 볼 때부터 굉장히 사랑하는 대사였고 제가 아무튼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일 기억에 남는 대사는 그냥 담배표 이게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뭔가 좀 편안했고 마음이 네, 그냥 진짜 친구 누나 같은 느낌이 있었어서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네, 최동훈 배우님. 네. 로기가요, 저하고는 정말 대척점에 있는 인물이라 저는 뭐 결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뭐 그냥 이런 사람이라 우리 정말 배우로서 그냥 딱 보고 나서 아, 저 대사 되게 참 솔직하게 잘 따는 거 아, 고추를 말리면 어떡해. 그 대사 되게 솔직했던 것 같아요. 아, 드레스를 매다 고추 말리면 어떡해. 야, 너무 멋있다. 네, 김재하 배우님. 저는 전체를 통틀어서 기억에 남는 대사는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민지가 극중 민지가 언니 저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세요. 그게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강진아 배우님. 마이크 이거. 아 저는 그 매번 바뀌더라고요. 저 기억에 남는 아는 사람 많았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예요. 제가 사실 평소에 많이 했던 얘기인데 내 삶의 목표가 빚 없이 사는 거야. 제 어떤 목표였어요. 그래서 빚을 많이 질 수 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아 그랬으면 좋겠다. 너무 어려운 일인데 네, 그게 요즘에 되게 많이 떠올라요. 네. 조수영 배우님. 저도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그때 감독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 부동산 아주머니가 맨 마지막 방을 보여주면서 거의 보증금은 없고 월세 10만 원 맞나요? 네. 그게 실제로 시세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되게 생각이 지어서 많이 들더라고요. 그게 조금 지금 생각이 나요. 한명 배우님? 김국희 배우는 떡국 어땠어? 이 대사가 제일 기억에 남았다고 하네요.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건 어차피 뭐 제 대사에서 어? 이거입니다. 아시겠죠? 네. 어? 네. 한재욱 의원님. 저는 오늘도 저는 영화를 봤는데 늘 그 부분에서 뭔가 좀 뭉클함이 느껴졌던 게 김국희 배우님께 그 미소가 이렇게 자면 목마르잖아 라는 말이 참 그 뭉클한 것 같아요. 뭔가 친구의 갈증을 걱정해주는 그런 느낌이 너무 좀 묘했던 것 같습니다. 고맙대요. 감사합니다. 너무 많아서요. 오늘 가장 마음에 드는 대사를 고르자면 밥 먹었어요. 민지 씨한테 하는 밥 먹었어요? 이런 질문이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감독님이 좋아하는 대사. 네. 아, 저는 저도 기분에 따라서 바뀌는데 근래에 가장 아니, 썼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좋았던 거는 한솔이가 그 상상력을 발휘해보자고 함께 있다고 그 대사를 그 대사가 약간 직접적이지 않게 느껴져서 저한테는 좋게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아마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계속 대사 떠오르시는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슬프고 되게 웃긴 코미디기도 하잖아요. 사실 초반에 미소랑 한 소리랑 방 안에서 추워서 그렇게 레이어를 벗어나갈 때부터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도 굉장히 웃기고, 그 집 보러 다니는 것도 사실은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코미디인데 감독이 쓰시면서도 많이 웃으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예상들을 쓰는 입장에서는 주체 입장에서 할 것 같기도 해요. 여기서 분명히 관객이 터질 것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쓰신 장면도 있나요? 아니요,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렇게까지 웃어주실 거라고는 아예 상상을 못했고, 제가 이 우울한 얘기를 쓰다 보니까 유머를 안 넣으면 좀 못 베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오는 대로 했는데 많이 웃어주셔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배우들이 다 너무 잘 살려주신 것 같아요. 대본 봤을 땐 그렇게 안 웃겨요. 이소병님 어떠세요? 대본보다 영화 훨씬 더 웃긴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관객분. 와, 이번에는 정고은 감독님께서 한번. 네. 아, 그래서 제가 첫인상이에요, 그냥 바로. 아, 여기를 배우들 드려요. 네. 이건 안 주셔도 돼요. 갖다 주실 거예요. 네. 네, 또 질문하게 됐는데요. 감독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영화제 때 보면은 그 미소가 그 로기 부모님 집에 가서 그 대화를 나누는데 저와 같은 현상이에요. 말씀 편하게 나누세요 이렇게 딱 하고, 그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런 거 없게 하고, 또 이대 제가 이대 나올게요. 네, 그런 대사 나오는데 계속 빠져 있더라고요. 이제 영화제가 아니어서. 네. 왜 또 뺀 건지 궁금하고. 또 영화를 좀 보다 보니까 처음에는 바퀴벌레만 CG인 줄 알았는데, 그 기타나 드럼 그 표지판도 CG 처리한 건지. 글씨체. 글씨체. 아, 건물에 있는 글씨체. 네. 아, 영화제에서 한번 보시고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진짜 편집이 영화제랑 딱 하나 바뀐 게 그게 대사 편집이에요. 네, 이대 나온 여자예요. 교양이 있지. 이 부분에서 이대 나온 여자를 뺐는데, 좀 사건이 있었고. 예, 네, 그 제가, 아, 무신경했구나. 사실 저는 타짜의 김혜수 선배님 캐릭터를 워낙 좋아해서 약간 오마주로 썼는데, 여기 약간 사회적인 분위기란 것도 있고 그 대사가 좀 왜곡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저의 감수성이 없음을 알고 깨닫고 잘라냈고, 그래서 잘라냈고, 상처받을까봐 조금이라도. 그리고 CG는 바퀴벌레가 가장 비싼 CG이긴 하지만 그 글자도 CG 맞습니다. 네. 굉장히 꼼꼼하게 보시는 장면. 깜짝 놀랐어요. 또 다른 관객분. 네, 조금 이쪽 사이드로 가볼 거예요. 가운데 손 들어주신 안경 쓰신 관객분. 네, 이쪽에. 네. 아, 네, 안녕하세요. 그 광화문 시네마 영화 너무 좋아하고, 아직 소공연은 처음 본 거지만 너무너무 뭔가 외로우면서도 감동받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좋은 영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그 미소한테 연락하려면 어떻게 미소는 휴대폰이 있나요? 아니면 공중전화로? 아, 사실 제가 이 시나리오를 쓰면서 저의 미션, 저만의 미션 중에 하나가 영화에 휴대폰이 안 나오고 싶었어요.
왜냐면 휴대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뭐 안 되면 전화하거나 문자하거나 그렇게 감정 전달을 하고 싶지 않아서. 근데 마침 또 미소 캐릭터가 가난한 캐릭터라서 폰을 없는 척, 있어도 잘 안 쓰는 척 숨기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소한테 연락할 때 폰이 있어요, 사실. 제 생각에. 토지 폰이 있는데 그게 영화에 드러내지 않았던 장치인데 너무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고객분 올라가시기 저 뒤쪽에 두 손을 번쩍 들어주시고 이렇게 마이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네마투 질문 받으려고 빨간색 옷 입었는데 우선 영화 잘 봤고요. 저는 그 밴드에서 매니저 맡았던 이소은 배우님하고 그 다음에 베이스 하셨던 좀 날카로웠던 친구분 두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우선 네, 제가 그 중입니다. 우선 이소은 배우님한테는 친구들한테 갈 때 항상 달걀 한 그거 가지고 가는데 왜 다른 것들 중에 달걀을 가지고 갔을까에 대한 질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베이스 해주신 분에게는 그 링겔 맡다가 마지막에 이소은 배우님한테 미소한테 너 여전하구나 라는 대사를 치는데 그 여전함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네, 강진아 배우님부터 할까요? 네, 날카로운 강진아 배우님. 그 마지막 보고 싶어서 왔어 라고 미소가 얘기해주고 제가 그렇게 답할 때의 장면을 저는 저와 미소의 장면 짧지만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우리들의 전사가 있었는데 뭐 방송에 나간 적도 있지만 학교 다닐 때 이제 문영이는 미소를 좀 질투하고 왜냐면 항상 사랑받고 싹싹한 친구이기 때문에 근데 항상 열등감이 있는 뭘 해도 1등이 안 되는 그런 걸 잡고 갔었어요. 그래서 나 너무 바쁜 거 티도 내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와준 이 친구가 성가시기도 하지만 너가 보고 싶다고 했을 때 되게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문영이는 그 말이 듣지 못하는 말이니까. 그래서 아 여전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문영의 속마음인 것 같아요. 너의 그 예쁘고 여전히 예쁘고 그런 고운 마음이 여전하구나. 근데 이제 말하는 게 약간 입곡에 보이죠? 예민한 친구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성 배우님. 미소라는 성격으로 봤을 때는 빈손으로 친구들을 찾아갈 것 같진 않았고 그리고 서른 살이라는 의미도 있었고 그리고 미소가 생각했을 때 가성비 때 배불리 잘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생각해서 계란을 넣었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고객분? 네, 지금 제 얘기할 수 없는데 그걸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그거 할 때 배우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를 해서 몇 명은 이렇게 좀 쏘고 위스키 쏘고 몇 명은 또 안주도 좀 만들어주고 저는 요거 팁을 드릴게요. 괜찮죠? 뭐 어제 샀거든? 어제 샀으니까 안 입고 있다가 제가 심한 때까지 안 입고 있다가 그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화가 아이디어를 주네요. 그때 게임을 해가지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저 티셔츠가 만약에 협찬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협찬사는. 네. 우리 최덕범 배우님 이 정도면 파티 플래너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위스키 파티는 몇 명이 하는 건가요? 다 같이 그냥 관객들과 다 그런 거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끼리 하는 건가요? 아니 관객들 뽑아서 뽑아서 아 그렇게요? 저는 여기 이 작품을 같이 했던 거 김수범 PD랑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술 먹으면서 웬 많이 들 것이냐 네, 이렇게 막 파티 얘기하다가 갑자기 약간 좀 진지한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저는 김수범 PD한테 2만 들 거라고 생각했어요. 2만이 들면 내가 스태프들이랑 배우들한테 술을 쏘겠다. 아, 되게 속상한 얘기잖아요. 정말 저 상업영화도 많이 찍고 독립영화도 굉장히 많이 찍는데 늘 독립영화들은 만 명 넘기기가 너무 힘들어요. 작년에도 용순이라고 되게 좋은 작품을 찍었는데 그것도 만 명 좀 넘고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 광화문 시네마에서 5만 넘은 영화 없지 않나요? 없죠. 그래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10만보다는 2만 정도 들고 페이스북에 친구 신청하고 티켓 올리신 분 10분이랑 같이 대학 내에서 소주 한잔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만두님. 멋있어요. 되게 멋있는 동시에 이 위드킷 파티에도 빠져나가셨어요. 혼자 빠져나가셨어요. 김재원 배우님. 좀 많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인 거죠. 예. 와, 저는 민지의 손톱 입으로 떠오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요새 새롭게 꽃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스키 파티 때 꽃바구니를 만들어 가서 한 분께 제가 제비뽑기로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10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좋은 입소문들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워낙 지금 관객분들이 많이 사랑해주셔서 2만 관객은 이번 주말이면 돌파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동훈 배우님 빨리 준비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위스키 파티 때도 한 번 더 참여해주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 페이스북에 저 덕문체 영어로 쓰시면 친구 찾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수근이 티켓 인증샷 보내주시면 앞에 10분이랑 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대학로에서 꼭 소주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은 뭐 한두 시간이라도 더 이야기를 재밌게 나눌 수 있는 팀인데 아쉽게도 또 다음 영화 상영이 있어서 오늘 개봉일 관객과에 대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 게릴라 무대 인사도 오늘 도셨다고 하고 동부왕의 문기 감독님도 범죄왕 이호석 감독님 함께하는 관객과에 대한 마련도 있다고 하니까는 앞으로 남아있는 관객과에 대한 많은 관심들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느 날 갑자기 여기 계신 배우님들이 소극장에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하시더라고요. 만나면 꼭 반갑게 인사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함께해 주신 배우님들의 짧은 끝인사 말씀 한 분씩 해서 자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가장 멀리? 그러니까 서울이 아닌 곳. 서울 아닌 곳에서 오신 분. 경기도 제외. 경기도 제외하고 혹시. 네. 충청도. 경상도. 일본. 일본은 가시는 거잖아요. 네. 혹시 KTX나 버스, 고속버스를 타고 오신 분 없으신가요? 네, 왜요, 감독님? 아, 뭘 들으려고 멀리서 오신 분은 없으면 넘어갈게요. 뭐 주시려고 했는지 한번 얘기라도 해주세요. 아,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책. 그러면은 그냥 아까 헌명배우 하신 것처럼 아무 번호나 임의로 한번 불러서 그분 골라주시죠. 감독님께서는 되게 의미 있는 선물을 하고 싶어 하셨는데 제가 마음대로 골라도 되나요? 감독님이 고르시면 돼요. 네, 감독님 좋아하는 번호를 숫자와 영문자를 조합해서 만드십시오. 네. 생각났어요. 드릴 분이 그 오늘 3회차? 아까 편집된 분 발견해주신 분 많이 봐주신 것 같아서. 네. 아까 진짜 편지도 쓰셨어요. 정말 반갑고요. 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우들 다 너무 멋진 거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는 정말 입소문이 중요한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요. 재밌게 보셨든 재밌게 안 보셨든 입소문을 좀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진명현 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생일이잖아요. 저희 영화 굉장히 오래 기다렸고 또 많은 분들이 진짜 한마음으로 애써서 맞이한 생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간이 갈수록 오늘이 더 생각 많이 나고 그리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재밌게 보셨다면 SNS나 이런 곳에 이렇게 널리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분들 덕분에 되게 오랜만에 마음의 온도가 올라간 것 같아요. 멋있는 척한 거 아닌데 너무 심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쩌면 저한테는
이런 기회가 손에 꼽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더 소중해집니다. 네, 조심히 돌아가세요. 네, 저는 뭐 지금까지 많이들 하셨던 말씀이지만 이게 뭐 작은 영화, 보통들 얘기하는 아니면 다양성 영화 이런 것들이 점점 제가 어떠한 경력이 조금씩 쌓여가면서 이런 것들이 얼마나 힘든가를 조금 점점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근데 앞으로도 저희들 배우건 스태프들이건 아니면 우리 광화문 시네마건 각자의 자리에서 진짜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앞으로도 아무튼 우리 정고은 감독님하고 광화문 시네마하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들 좀 잘 지켜봐 주시고 힘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술, 담배 많이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작은 영화 한 번씩 더 보시면 광화문 시네마는 여섯 번째 작품을 찍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침표를 찍어야 된다는 기분으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말씀들 좋은 말씀 해주셨던 것처럼 SNS에 홍보 많이 해주시고 또 이게 극장에서 보는 맛과 집에서 보는 맛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까 재용 씨 말씀하셨듯이 극장에서 보면 좋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풍겨주시면 주변 지인들께서도 오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가시는 길 편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